네, 반갑습니다.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DVD인데요. 나홀로집의 DVD입니다. 진짜 저 어렸을 때는 정말 자주 나왔어요, TV에. 뭐, 무슨 날만 되면 계속 나왔던 그런 영화죠. 한국어 자막이 지원되는 한국판이고요. 크리스마스 영화죠, 크리스마스. 먼 날이 되면 나오긴 했는데, 이제 이 영화의 배경은 크리스마스입니다. 어머니, 아버지가 여행을 떠나고,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여행을 떠나고, 그 떠나는 과정에서 우리 악동을 놓고, 주인공 악동을 놓고 가는 그런 제품이래. 그런 영화입니다. 그렇게 놓고 간 아이가 싸우는, 누구랑? 도둑들과 싸우는 그런 영화인데요. 3편을 제가 못 구했습니다. 일단 2편까지만 구했고요. 나홀로 집에. 자, DVD 안쪽을 보면, 네, 이게 가장 유명한 장면이긴 해요. 패러디로도 많이 사용했던 장면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챕터 스톱이라고 돼 있어서 뭐 중간중간 이렇게 멈출 수 있게 해놓은 것 같아요. 이건 이제 플레이를 해본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. 네. 안 해도 진짜 완전 귀여운 주인공 매컬리 컬킨이죠, 그죠? 매컬리 컬킨. 이 CD는 1990년도, DVD는 1990년도에 나왔던 제품이네요. 영화는 사실상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, 두 번째죠? 뉴욕, 나홀로 뉴욕. 네.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, 유명한 장면이 또 있네. 부비트랩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. 우리 맥컬리 컬킨이 부비트랩의 천재입니다. 그래서, 이제 이 도둑 두 명, 악당 두 명을 퇴치하는, 그런, 싸우는 거죠. 네. 싸우는 건데, 이거 지금 봐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. 그 부비트랩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, 그리고 어린아이의 그 시선에서 그저 오바되는 내용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, 그래도 집을 망쳐가며, 건물을 망쳐가며, 네, 그 부비트랩을 설치해서 악당들을 쫓는, 내쫓는 영화인데, 이게 또 통쾌합니다. 굉장히 통쾌하기 때문에, 그래서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. 재밌는 영화고요.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. 3편을 구하는 대로 1, 2, 3 이렇게 놓고 같이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1, 2편만 구해서 1, 2편 먼저 리뷰를 하고요. 3편을 구하면 3편도 같이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습니다. 네, 진짜 재밌는 영화예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피규어를 구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같이 활동하고 있는 장난감의 미치다라는 그룹에 한번 중고로 올라온 적이 있는데 제가 놓쳐가지고 좀 아쉽긴 합니다. 언젠간 또 구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?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세 명의 그 피규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 딱 구해놓고 뒤에다가 이렇게 놓고 피규어 이렇게 세명 이렇게 딱 전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. 나홀로 집에 1, 2 DVD였습니다.